아멘. 네, 어머니, 저희가 영어마을 대표입니다. 권 대표입니다. 예, 황당하시고 지금 다소 화가 나시는 분들 있으신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. 그래서 일단 결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매일매일 일단 사과 방송을 올리겠습니다. 예, 두 번째 결심은 영어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올릴 겁니다.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시작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가 지금 이제 영어 체험 마을로서 일일 입장권을 판매를 해서 지금 수익을 나면 그 나는 거로 다 일단 계속 환불이나 이런 필요한 것들을 지금 쳐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요즘 세상에 수익원을 하던 사업들이 부진해지거나 망하면 굉장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이 저와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는 대로 충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어머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속상해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넉넉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만이 또 위기를 극복하고 또 좋은 결과로 많은 분들의 성원을 좀 보답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많이 성원 부탁드리고요. 구체적인 것들은 오늘 조금 있다가 또 테마파크 쪽에서 테마파크 쪽 어떻게 운영할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